가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찬혁 씨가 뭐 이렇게 좀 돌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과하다고 하면 되게 뭐 GDP병 걸렸다 이랬는데 저는 오히려 그 선입견을 계속 깨려고 하는 게 대단한 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호감적으로 이제 할말다 하시는 스타일. 저요? 네.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거를 놀리려고 하는 것보다 뻔히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약간 말씀하신 게 이렇게 꺼내는데 이거 기분 나빠하면 너가 이상하네야. 이런. 근데 근데 저는 이거를 칭찬을 해 주려고 그럼요. 아, 그럼요. 언급한 거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진짜 뭐 MC의 그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워낙 그 스케치북을 사랑했던 시청자이자 참여자로서 다음 사람이 어떤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제작진분들한테 직접 통화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제발 박재범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혹시 아니야? 아니요, 제가 죄송하게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근데 그렇지. 이게 너무나 저도 네. 생각 못했어요. 네? 네. 저요? 근데 프로그램이 딱 정해졌고 너가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올 거야 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나 너무 나가고 싶은데? 왜냐면 모두가 인정하는 지금 시대에 되게 멋진 걸 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만나 뵙고 싶었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고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좀더 많은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사실 어떤 한 무대에 찬혁 씨를 언급했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뭐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시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찬혁 씨가 쇼미더머니 나인이었나? 머드 더 스튜던트의 그 불협화음에 나와가지고 어느새부터 힙합은 난 멋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아 이게 찬혁 씨가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 줄 아는 분이구나 정말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편은 잠깐만 나도 힙합 안에 속해 있는데 지금 나 2차 아니 농담이고 농담이고 그냥 찬혁 씨를 저격하는 것보다 네. 진짜 좀뭐 답변 아닌 답변? 디스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하셔도 돼요. 네. 아야요 디스 찬혁 씨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찬혁 씨랑 힙합이랑 화해합시다. 화해합시다. 힙합이랑 화해합시다. Let's go.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뭐 어쨌든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약간 그런 밈 있잖아. 약간 내 얼굴 대신 이제 힙합 이렇게 해가지고 딱. 아, 그러면 뭔가 어그로용으로 이제 어그로 이렇게. 우리 이게 이 방송이 계속 잘 지켜지려면 어그로 좀 끌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그로 지금 좀 하나 끌어야 돼. 드린 거예요. 아, 그지. 그러니까 드라이브 나온 뭐 한마디 소감? 말 그대로 너무 편했고 여기서 할수 있는 저의 어떤 새로운 무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